연인도 좋고 사업은 더 좋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궁합이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힘을 합치면 태산을 무너뜨릴 만큼 큰 힘을 만들고 마음을 합치면 큰 재물을 얻는다는 뱀띠 닭띠 소띠의 성격과 서로 궁합을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뱀띠는 애강 내유 스타일입니다. 겉으로는 냉철하며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어린아이처럼 여린데요. 겉모습만 보면 쉽사리 다가가기 힘들지만 한번 친해지면 가족처럼 잘 챙겨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띠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요. 각자 도생이 뱀의 원칙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닭의 성격은요. 매사에 신중하고 계획적입니다.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아주 먼데요. 또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이의 득실을 잘 따집니다. 한마디로 제 밥그릇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소띠는 열띠개 띠 중에서 인내심이 가장 강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라 하면은 마지막까지 삽질을 하고 있을 사람이 바로 소띠입니다. 그만큼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본인에게는 아주 엄격한 편인데 남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게으름을 비우는 사람일 정도인데요. 독립심도 강해서 전형적인 장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뱀띠와 안 맞는 띠하고 최고의 띠궁합을 알아볼까요? 여기 한 남성이 있다고 칩시다.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를 알고 금검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인데요. 어떤 여성은 남자가 알뜰살뜰하다고 좋게 보며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여성은 구질구질하다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점은 100점이 되기도 하고 0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궁합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궁합이 잘 맞으면 장점이 극대화되어 바보 온 달도 장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과 최고의 궁합은 무슨 띠일까요? 바로 소띠, 닭띠입니다. 뱀띠의 독선적인 성질, 부족한 인내심을 소띠가 잘 헤아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포용하니 부부관계도 이상적이지요. 닭띠는 남녀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궁합이 좋습니다. 둘 다 신중하지만 닭띠는 소띠보다 목표를 향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소띠에게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사업을 해도 좋은데요. 공동대표를 맡으면 원수지간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닭과 뱀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이거든요. 반대로 뱀의 원진살이 끼어있는 궁합이 있는데요. 무슨 띠냐 하면은 바로 개띠입니다.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는데요. 뱀은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고 개는 예민한 뱀의 비위를 맞추기 어렵답니다. 상극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서로가 왜 웃는지 왜 화를 내는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함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띠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뱀띠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개띠는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뱀띠는 3년 전에 섭섭했던 것을 다 기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닭띠와 안 맞는 궁합과 최고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애든 동업이든 최악의 궁합은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는 닭의 꼴을 보기 싫을 겁니다. 부리는 왜 저리 작고 쓸모없는 벼슬은 왜 달고 다니는지
그런데 원진쌀은 쌍방이라서 닭도 호랑이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듯 싶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한쪽이 크게 희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최고의 궁합은 소띠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연이거든요. 이 궁합에서 남편은 아내의 덕에 출세를 하고 아내는 남편 덕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 애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사람 모두 가정에 충실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소띠면 주변에 있는 닭띠와 무조건 친하게 지내십시오. 닭띠도 마찬가지로 이 소띠를 붙잡아 두십시오. 부부가 되지 못한 인연이라도 사업적인 파트너로 동업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소와 닭은 사업적으로 만나면 재물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새벽부터 우는 닭과 성실한 소가 만나면 쉴 틈 없이 일하고 현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여섯 번째, 뱀띠와 안 맞는 궁합과 이 최고의 궁합을 한번 알아볼까요? 뱀, 닭과 소띠는 삼합에 해당이 되는 띠입니다. 반대로 소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원진살이 낀 말띠입니다. 소는 죽어라 밭을 갈고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이 말이라는 놈은 꿈쩍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유유자적하는 꼴이 영 불만인데요. 하지만 말이 보기에 소는 느릿느릿하고 틈만 나면 들어 누워 자기만 합니다. 세상 팔자 좋은 놈이다 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부부이니 존중하거나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와 삼합이 되어 있는 뱀띠 닭띠와는 남녀 관계없이 만나기만 하면 평균 이상은 됩니다. 인꼬부부 천생연분 소리를 들으려면 개인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겠지만 일단 부부싸움은 남들보다 적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궁합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도 상당히 좋은데요. 만약 자식과 셋이 뱀, 닭, 소로 이렇게 띠의 가족이 이루어진다면 동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획은 닭이 세우고 운영은 뱀이 하고 일은 소가 하면 딱입니다. 정리하자면 뱀띠와 닭띠와 소띠 이 세 띠는 삼합이 들어있어서 뜻과 힘을 모으면 다른 띠보다 궁합이 좋아서 잘 통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재물을 많이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